오늘 말씀 어저께 하다가 다못 끝난 말씀 시편 89편 38절로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다치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등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저께하고 아주 또 대조적인 말씀이 되겠어요. 어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그 인자와 성실함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애통하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38절에 시작할 때, 그러나 하면서 앞과 뒤로 반대의 연결구를 사용하고 있죠. 33절에 나의 인자함을 거두지 않고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0절에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님이 인자와 성실하심을 거두지도 않고 폐하지도 않으신다 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셔서 물리치고 버리시고 그 언약을 미워하고 그 관을 땅에 떨어지게 던져버리고 울타리는 파괴되고 요새는 무너뜨려지게끔 하셨느냐라는 거죠. 이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 이유 때문이죠.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알고?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 여러분들,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알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을 아신다란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보시고 다 감찰하시고 그리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100%냐, 80%냐, 50%냐, 30%냐, 그것을 아십니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네가 만약에 네 아비 다윗과 같이 나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긴다면
네가 찾는 대로 그가 만나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저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 기쁘신 뜻을 알고 그러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섬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들으시고 그분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9장 17절.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망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을 버리셨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을 버리신 것을 뭐라고 하냐? 저희들이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저희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또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깊은 뜻을 알고 내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아시는 분은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분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그분만 찾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른 주를 사적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날까?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자기 웅덩이를 파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찾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내 스스로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파는 짓은 하지 않고 있나 또는 내 스스로가 내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그러한 짓은 하지 않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를 버리지 않고 성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들을 이와 같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고 그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름을 걸고 일하시고 그 이름을 걸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분이신데 그 약속을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오히려 미워해서 그 약속을 마치 지키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했지만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대대의 그 왕권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관을 무슨 관?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욕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욕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마치 지키지 않는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언약을 비록 그들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워하고 왕관을 땅에 던져서 이 왕관은 뭐예요? 그들에게 있는 영광이에요. 다윗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이 것을 다 욕되게 스스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 자기 스스로를 욕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이와 같이 욕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셨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만을 욕되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욕되게 함을 받은 거예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언약을 하시고 그 인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성실하심을 주님이 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18절에는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서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왕관이 버려지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버려진 자가 된 거예요. 그 영광의 왕관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오셨을 때 이미 그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마치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주님은 인자를 남겨두시고 성실함을 폐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렇게 버리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패망하게 하셨는가, 그 사건만을 볼 때는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인자도 버리고 성실도 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 인자를, 그 성실을 버리지도 폐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것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법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고 했어요. 그 기초가 의와 공의인데 그 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다윗 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너가 한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많은 처첩을 두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래서 그 땅에 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이방신의 산당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하는 시작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가진 자의 영광을 욕되게 하셨어요. 주의 약속을 누가 가졌어요? 이스라엘이 가졌어요. 그 약속을 욕되게 했어요. 또 약속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욕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욕됨은 그들의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울타리가 파괴되어지고 그 요새가 무너졌어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누가 그들의 요새예요? 누가 그들의 울타리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요,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산성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산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들이 요새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가 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보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이 느꼈다 할지라도 내가 별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지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어지고 나의 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나말에도 이만큼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서부터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왕이면 완전하게 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예수 믿는데 뭐든지 잘 되고 잘 나가고 복이 넘치면, 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도 하지 않았을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완전하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모든 울타리가 파괴되어지고 요새가 무너지는 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자는 어디 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실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면 어느 사이엔가 울타리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요새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지면 그 더럽혀진 그만큼 마귀가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오히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온전한 마음과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사이에 그대로 더러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운 게 들어와서 울타리를 파괴하고 요새를 무너뜨리도록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왜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고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그것들을 다 지면에서 지워버리시려고 그 홍수의 환란을 허락합니다. 홍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상에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악함을 보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그 인자를 남겨두시고 그 성실을 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노아의 방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기뻐했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부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활하지도 않았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 바로 그 이방인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땅에 던져버리시고 죄인처럼 오셔서 그 울타리가 요새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암흑세계가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로마에게 직권을 받고 그 400년 동안에 어찌해서 이 울타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어찌해서 이 요새가 이렇게 무너지고 어찌해서 이 관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나이까라고 할 만큼 그와 같은 일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냐, 사람이 세상에 번성될 만큼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보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는 오직 악한 것뿐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고 제자들은 애통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심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 다음에 말씀이 22절 끝부분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기쁨을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면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빼앗기지 않냐는 기쁨을 주시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와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가, 도대체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마치 안 듣는 것 같고 마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주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주님은 인자를 남겨두시고 성실을 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절대로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영원한 요새와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 온전한 하나님의 성곽이 되어지도록, 온전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그의 영광을 다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증인이 10절을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라고 말해요. 그들이 회개하도록 계속 말씀으로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찔리니까. 잘못한 것을 계속 찔리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면 다행인데 그들은 그 괴로움만 가지고 몸부림만 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선지자가 죽으니까 그 죽음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찔림이 되어지고 나에게 회개 거리를 주고 나의 죄가 더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런 건 다 가려지고 오직 축복의 말씀만 들을 때 기뻐하시겠어요? 진실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날수록, 내가 회개할 거리만 드러날수록,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울타리가 되어지고 완전한 요새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그것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인 거예요. 43절로부터 45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보면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셨고, 그리고 전장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어요.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46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주께서 노를 바라시는 것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부터 4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대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이 어디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의 이슬람 교단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도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세워져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안 죽으면, 내 육체의 정욕이 안 죽으면 내가 높아져요.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높아지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앉은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는 가증해서 저렇게 되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한다면 살펴보세요.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교만해요. 나는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너무나 교만해 있어요. 이 교만함은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그쵸? 자기를 높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데, 즉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높여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거야.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사실상 어떤 적그리스도,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배교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았기 때문에. 오늘날 왜 하나님을 불평불만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한 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도 나는 그 앞에 순복할 것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러나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모든 것들을 말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주여 어찌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둡니까라고 주님 앞에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걸 뿐이에요. 그 인자를 남겨두시고 그 성취를 패하지 아니한다 하신 하나님, 그 다윗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들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소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전에 다윗의 왕을 가졌을 때 그때의 영화로 돌리소서. 어찌해서 이 영화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했나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그 다음에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사랑을 그들이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주신 것이 없어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줬는데 그걸 받지 않은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겠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은 가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죽이기는 싫어. 내 욕심을 버리기도 싫어.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기만을 바래. 그게 뭐예요? 사랑을 받지 않은 거예요. 정말 사랑을 받았다면 세상께 싫어져요. 세상 거를 놓을 수 있어요. 주님 때문이라면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봐야 돼요. 정말 난 예수님 때문에 세상 걸 다 놓을 수 있나? 물질을 놓을 수 있나? 부귀영화를 놓을 수 있나? 모든 걸 다 놓더라도 나는 예수님만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그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거를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면은 이스라엘처럼 다른 신을 섬긴 게 되어지고 결국은 울타리가 무너지고 그 요새가 무너지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은사 쫓아다니시겠어요? 근데 불교에서도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유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보시면 안 돼요. 또 악한 영도 거짓으로 예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가 구하고 찾으면 그와 같이 거짓 기적, 거짓 표적, 거짓 예언 이런 것들로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고 무너졌어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고 찬양합니다. 악한 자들의 그러한 활동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자 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어디서? 십자가. 날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얼만큼 거짓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세상에 미혹받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이 시편 기자가 울타리가 무너지고 그 요새가 무너진 것 같이 모든 영광이 다 무너진 것 같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영광을 나타낼 일이 없는 것 같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에 있는 자들이 이기고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단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온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 두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들을 주고받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3일
반 후에, 그래서 여기 3일 반, 그날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시간은 몰라요. 근데 그거를 3일 반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72일에를 가지고, 7일에, 62일에, 1일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머리 쓰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 시간이 언제 있고, 얼마를 있어야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일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62일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일인가? 또 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냐, 아니면 7년 환란의 앞이냐, 뒤냐, 휴거가 7년의 환란 중 중간에 휴거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 3일 반 때문에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죽었던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두 선지자는 여기서 말하는 건두 증인이에요. 스가랴 4장의 말씀이 두 증인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요. 두 감람나무. 이 증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다시 부어주어서 살린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그 마른 뼈가 말라 삐뚤어져 있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하고 태어난 그 순간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거죠. 바벨론에 끌려갔으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두 증인도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발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일으키셔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높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인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실을 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어디서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원수들은 다 구경하더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들이 다 보았어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있을 때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어떤 자가 그 다시 오는 거를 맞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자, 그가 다시 맞을 수가 있는 거죠.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인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너무나 가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4편 4절에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해요. 또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요 호흡 하나 딱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고 안개 같고 수치할 가치가 없는 요 호흡 하나 딱 끝나면 끝나버리는 인생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어찌 인생을 이와 같이 허무하게 창조하셨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치 없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 말은 인생은 스스로 자신을 사망해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생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49절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님을 간절히 지금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릴 수도 없고 사망에서 우리 스스로 건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어찌하여서 육체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서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느냐. 내 어떤 의를 쓰고 내 방법을 쓰고 내 어떤 생각을 쓰고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기뻐한 뜻을 원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뜻. 그래서 주님이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라고 34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셔서 유다 지파 중에 오셔서 그 집과 그 나라를 영원히 보전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자라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비방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50절에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아 똑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조롱받고 핍박받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요한복음 15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대적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도 미움을 받고 우리도 대적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를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대적을 받고 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형제 삼아야 되는 자는 서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죠. 그 비방이 그 원수들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다 비방하는 것이라고 5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비방을 받으면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한 것이라면 성령을 비방하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면 누굴 비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비방하는 거예요. 나를 회방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 되어진다면 이 비방과 이 회방은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비방을 받든 미움을 받든 대적함을 받든 예수님 안에서 받는 것이라면 주님이 다 갚아주시지만 그것이 만약 내가 성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을 내가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근심한다면 그것은 상이 있어. 주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대적하는 행위는 육신의 생각을 가졌을 때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게 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면 우리를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개념치 마시고 뭐만 해라.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거기에 아멘을 두 번이나 했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이다. 진실로 그러하이다. 오직 주만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하면 돼요?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실하시면 절대로 패하지 아니하시니 전 그래요. 나는 남은 자가 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그건 모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남은 자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을 한 것처럼 나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같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이 단 한 번 나의 주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약속, 십자가에서 세우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세운 언약 외에 다른 언약 주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단 하나의 언약이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신 뜻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 고난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부르시고 예수님만 바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예수님께만 영원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시편 89편 3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그 십자가의 길에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온전한 우리의 요새가 되어지지 못하고, 온전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질 수 없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세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요새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울타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워준 울타리, 그 요새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요새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신 주님, 육체를 의지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그 인자와 성실을 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영원히 자자손손이 그 왕권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 모든 영혼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